블록베리 크림 피부. 볼게요. 데이터가 너무 느려요. 이 정도로 기대된다. 하나, 둘, 셋. 뭐야? 응어. 사람들이 진짜 파리의 제 브이로그는 통편집을 당했기 때문이죠, 피디님. 뭐 계시나요? 용돈이 역시 얼마인가요? 제가 예상하기로 한 만원? 최대 2만원까지. 요즘 경제가 물건이 좀 올라가지고 아파트도 만원이 넘어요. 2만원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카드를 가져갔어요. 엄마 카드 아니죠? 바로 회사 카드죠. 열심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카드는 내 돈이다. 내 카드다. 오케이. 한번 긁어보도록 할게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회사 카드니까요. 뭐가 제일 많이 좋았어요? 대표님이 사주신 셋이는 그냥 그랬어. 대표님께로 이제 얘기처럼 대표님이는 야식으로 떡볶이 먹고 이랬는데 다음날 가는 갑자기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은 상태에서 자켓을 찍겠다고? 막 하시고 이런 거 이게 뭐지?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되게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어?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데뷔할 수 있다고? 맞아요. 정말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그룹이죠 사실. 의문이 되게 많아요. 6169가 팀입니다 저희. 맞아요. 그리고 막 그 저가 딱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너네는 우드아이 서클보다 더 센 완전 걸크러쉬한 유닛을 만들 거라고 정말 센 그런 것들 많이 찾아봐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죠. 와 진짜 이렇게 돼버렸네요. 과연 이게 또 당할 수 있을지. 이제 믿지 않는 양식님. 자 올리비아의 소감 한번 해주세요. 선물에 대한. 우와 회색이다. 몸을 부산으로 어디든 한 번 더 보자고 하셔가지고 갔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오케이 너 금요일부터 출근 되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부터요? 이랬는데 그럼 나와서 연습해야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와.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데뷔 준비였던 거죠. 곡을 들려주시고 너 녹음 며칠이야? 너 자켓 며칠이야?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아니고. 근데 약간 의심도 했겠다. 의심도 했었어요. 그치? 네. 엄마가 계속 저것들이... 전화와서 나는 서울에 못 가니까 너가 하긴 해라. 혹시 사귈 수도 있으니까. 사귈? 그래, 그래. 계약서 잘 읽어보고. 아, 이거 의심할 것 같아. 네, 진짜로 의심 많이 했었어요.